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산업인들, 또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전도자인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확신 가지고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또 보좌의 축복의 비밀, 삼시대를 살릴 비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증거가 있.
현장에 하나님은 393의 역사 15가지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망대의 기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올 한해 기도로 붙잡고 고백해야 될 내용들을 가사로 담아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것들이 전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또 우리 현장을 향하여 전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축복하고 또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망대의 기도 우리 올해 WRC 주제곡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심판 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둠에 빠진 자를 오게 하는 망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건져내는 가수꾼 되게 하소서. 그간 문화 속에 빠진 후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 주인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것 전하는 다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주성 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것 전하는 다수품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해. 방황하는 나를 건져주심을 나 감사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것 전하는 다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하수꾼되게 하소서. 흑암 문화 속에 빠진 후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인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것 전하는 다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주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것 전하는 다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Only power, only talent,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며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바수대,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청소년 신학원 청강 중인 목포 원네스 교회 조화원 렘넌트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393 기도를 누리며 성령 충만 속에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문화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받으며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선교 예배를 위해 광주 초등신학원에 재학 중인 송은유 렘넌트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초등신학원 5학기 재학 중인 예일교회 송은유 렘넌트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현재의 학업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미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실 빛의 경제를 이룰 산업인으로 쓰임받을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꿉니다. 영혼 살리는 빛의 대열에서는 후대되게 하시고 언약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완전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게 하시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해감 덮인 현장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다로 나아가는 그 길에 늘 함께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업선교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산업선교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국 세계 산업인들은 교회에서는 중직자입니다. Our business people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inside the church, they are church officers. 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Then what is it that God desires the most? 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만드는 겁니다. It's to make the three courtyards inside the church.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Then in making this, many people ask, "Oh, what do we need to do?" 예,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사람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church officers and business people. 예, 이거부터 24 하면 됩니다. Is to begin praying 24 hours a day. 이 부분은 비밀입니다.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mystery, so it can restore everything. 예. 예를 들면은 24 하면은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For example, when we say 24 hours, does it mean that we don't do anything else but pray 24 hours a day? 그런 건 아니겠죠. No, that's not it.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 중요합니다. However, this mystery is very important.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부산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전도에 대한 좀 다락방 운동패는 이것만 24인 겁니다. For example, when I first began my church in Busan, I thought about how we can spread this evangelism movement, this 다락방 movement, and I thought about that 24 hours a day. 예, 24 한다는 말은 다른 것은 전혀 내게 문제가 안 돼요. And so when I say 24 hours, that means nothing else could be a problem for me.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 문제가 돼 버리면 24가 안 되는 거예요. And so when the things around you become a problem, you can't focus 24 hours a day. 뭐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And there are all kinds of things out there, but they should not 예, be a problem. 틀린 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Because all the incorrect things are bound to crumble. 참 그 영도에 처음 들어가니까 첫째 너무 가난하잖아요. 동네가 가난해요. Then when I first went to Yeongdo, I was very poor. The neighborhood itself was poor. 교인들이 다 가난하니까. And all the church members were poor. 예, 원래 그 영도에서는 지금도 뭐 없진 않지만은 그 뭐 해녀들 이런 거 하고요. And so in Yeongdo, they used to have the pearl divers. They have them even now. 바닷가에서 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People who are working by the seaside, many people like that. 지금도 뭐 있지만은 뭐 배에 고기 잡아 들어오고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And they exist even now, but they would have fishermen who would go out to sea. 그리고 크게 무슨 어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가난해요. And they weren't running any large businesses. That's why they were all poor.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I was beginning there, but if that were to be a problem for me, then I could not do anything. 오직 전도만 하고 24 기도인 거. And so I began to pray 24 hours a day with only evangelism. 어머, 주위에 오면은 집에 오면은 이거 반대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And when looking around you and when you come home, there are many things that hinder this. 그래도 안 속아야 돼. But don't be deceived. 그냥 that.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들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And so the church officers remember that the rays of three borders that existed from the Bible in the Bible from the beginning and Jesus got angry over this as well. 예. 그러면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응답부터 옵니다. Then as you continue to pray this prayer, answers come first. 틀림없이 한 세 가지 응답이 올 겁니다. Undoubtedly three answers come.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망대가 됩니다. What kind of answer? You yourself become God's partisan. That's the first thing. 눈에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But you can't see this with your eyes. That's why most believers are not interested in this.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 Corinthians 3, verse 6, do you not know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And the same thing is said in 2 Corinthians 6, verse 16. 자, 이게 증거로 오기 시작한다. This begins to come to you as evidence. 산업인들 이거부터 돼야 되고요. 중직자들 이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Business people, this must take place first, and our church officers, you must gain this power. 그러니 first.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24 하면 되는 겁니다. So there's no reason to be concerned with anything else. Just do this 24 hours a day. 이 24는 막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말한 말이 아니고요. 모든 오력이 회복됩니다. And this 24 hours doesn't mean that we just sit there not doing anything else, but through 24 hours we can have the restoration of the five powers. 이유 없습니다. 땅은 거짓말입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이 힘 얻어야 돼요. And so there's no other reasons. Everything else lies. So our church officers, our business people, you must gain this power.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And the very first thing is that knowing that the Spirit of God is working in you. 자 믿는 거 하고
역사인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Believing in something and having that work upon you are two different things. 믿는 건 우리 다 믿고 있지만은 실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For believing, we all believe in this, but when the Holy Spirit begins to work upon us, then that evidence becomes clear in us. 예, 전국 세계의 우리 중이자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And so all of our church officers and busy throughout the nation, the world must concentrate on this. 어려운 게 아닌데요. It's not difficult. 입 다물고. 원에서 한 번 된대요. 홍해 갈라졌습니다. They closed their mouths and had oneness just one time, and the Red Sea was split. 예,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거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여세 동안을 돌았는데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We all have our useless thoughts, but instead of focusing on useless thoughts, they all became one and circled Jericho for six days, and Jericho fell.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크로스비 보면서 부끄러워요. 이 사람이 예, 보이지도 않는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And Crosby, she kind of puts me to shame because she could not even see yet great works took place through her. 근데 이제 크로스비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면요, 답은 간단한데요. And so when you read Crosby's autobiography, the answer is clear. 우리가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That means we don't pray at all. 근데 크로스비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But Crosby could not do anything. 어느 날 역사가. And so one day the works arose.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응답이 오시,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Then the second answer begins to come to you and this doesn't just end. 보좌화되는 역사를 하시. That the works of having the throne established in you arise.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That it's something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ose who have not received salvation.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But it's the most needed thing for God's 그렇죠. children. Isn't that so?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It was worthless to the people of the church of Corinth, but it was the most precious thing for Paul. 이 차이입니다. It's this difference.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만 하고 지금 당가하고 있어요. Tens of thousands of pastors inside of Korea are not able to run their pastoral ministry and are doing something else. 뭐가 문제인가를 보세요. So look at what the problem is. 이 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That they probably don't value this at all.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심각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준 메시지예요. And this was so serious inside the church in Corinth. That's why Paul gave this message.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모였어요. 뭐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 라인이고 뭐 율법 다툼하고 그게 신경 다 쓴 거예요.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church in Corinth is that oh, having fights with each other, having seeing who's on my side, and then fighting over whose line you're going to be on. 어떻습니까? And what do you think? 거의 다 그렇잖아요. But almost everyone. 그것만 약간 이 누렸는데도 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But even if you just enjoy this a little bit, these works will take place.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Then absolutely, 개인 work must take place. 산업 현장에 성전화가 되게 되죠. In your personal life and inside of your business field, you must have the establishment of the temple.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몰라도 실제 이 언약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In one sense, even if you don't know this, if you just hold to the covenant and pray, those works will arise.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마무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이 이게 성전화되는 겁니다. So as we come to the close of this week, what we must pray about is that in the business fields of all of our church officers, you have to establish the temple. 이 본문입니다. It is this passage that we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죠. And there is no greater answer than this.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은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24에서 이 힘 얻어야 돼. So starting now for the rest of your lives, nothing else is important. You must pray 24 hours a day and gain the five.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Then the rest will follow. 남아 있는 여러분의 사역에는 굉장한 이 세 가지 뜰의 역사들 일어나게 될 겁니다. And in the ministry that you have left, the great works of these three courtyards will arise.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That from the beginning God promise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To Adam who was created in God's image in verse 27 and 28 says to conquer and rule.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요.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It's the very first words that God gave to mankind. It says to rule, to subdue, and to multiply. 연관시겠어요. That he connected it with verse 27.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You must seek this out.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일단 내가 변해버려요. And so if you begin to enjoy this prayer, then first of all, you change.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I was really surprised. 전도만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야, 이런 응답이 오구나.
제가 제일 먼저 놀래고. I was just evangelizing and continued to pray, but the answers began to come, and I was the very first one to respond. 저는 원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Because for me, originally, nothing worked out. 원래 그랬어요. That that's how I always was. 기도 응답도 없고 일도 하면 되지도 않고 뭐든지 그랬다니까요. I had no answer to prayer, and nothing I did ever worked out. 근데 사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몰랐던 거예요. But honestly, I did not know the gospel, and I did not know prayer. 그래서 복음 아는 순간에 기도 연결되잖아요. And so from the moment that you know the gospel, it gets connected to prayer. 그때부터 정말 진로 내게 먼저 내 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From that point on, in my life, my entire life began to change. 웬일입니까? 영도에서 전도하는데 막 문이 막 계속 열리는 거예요. And how could this be? I was just evangelizing in Yeongdo, and the doors continued to open. 천명 일어날 때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전혀 안 따라오는 거예요. Until we reached 1,000 membership, our church officers did not follow at all. 그걸 보면서 참 교회 무섭다 지금. Looking at that, I said the church truly is a fearsome place. 오히려 왜 그 저 평신도들 학생들 청년들 따라오는데 제일 위에 장로님들 아시겠다 안 따라와. And so it was rather the lay people, the average people, as well as the children who were following along, but the elders would not follow at all. 그러니까 막 전도 나가면요, 전도 나간다고 얘기하고. And so when we want to evangelize, they will complain about having to go to evangelize. 아, 뭐 그러면 말은 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교회를 키워야지 자꾸 밖에 나 전도하시면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Saying, oh, pastor, you need to guard the church. How come you keep going out to evangelize? I understood what they meant. 제자들이 한 천 명쯤 몰려니까요. 그때 벌써 3년 지났다니까요. But when about 1,000 disciples began to come to the church, that's when about 3 years. 예, 그제서야 장로님이 제 보고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합숙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더라고요. That's when the elder came up to me. 3년 지나고 있는 소리예요. Pastor, I think I need to receive camp training as well. That was after 3 years. 받아야죠. I said, of course you do. 이만큼 물론 그런 사람들 중심은 좋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지금 그 역사했는데요. 그만큼 못 따라오고. And I know he had a very good heart. That's why we were able to come this far. But it was to that extent that they could not keep up. 중직자 여러분이 산업인이 24 해보면 끝입니다. 모든 힘 다 회복돼요. Our church officers, our business people, if you do this 24 hours a day, then that is everything because you're the restoration 네. of the five powers. 오직 복음 붙잡고. Holding on to only the gospel. 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오직 복음 붙잡으면 24 해보면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이 생겨요. Holding to the gospel 24 hours a day, then the first thing you gain spiritual power. 이때부터 오늘 응답이 도저히 전에는 뭐가 안 됐다니까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시죠. And then you gain the wisdom of God. That's when things really begin to work.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다 경제를 다 살아나게 됩니다. Then you can restore your health, have to revive your finances. Everything comes to life. 그래, 가장 먼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But it's because the first point is not taking place. 이게 되어버리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But if God's bartizan is raised in you, then the rest naturally follow.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네피림들이요. 네피림 이게 완전히 산업화시키고. But while we were like this, the Nephilim have completely commercialized this. 우습죠. And it's a ridiculous thing. 나 이거 보면서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And so looking at that, I realized that's evidence 아니, that it works.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문화를 가지고 산업화시키 버렸다니까. And think about it. We saw that people who are demon possessed are using the demon culture, and they've completely industrialized this. 그러고 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But then doesn't Holy Spirit not work? No, that's not the case.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증거 앞으로 뭐 계속 오겠습니다만은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시작한 겁니다. And so of course God continued to give answers in the future, but I held to this and I continued to pray. 자 그러면 이 배경이 있을 거 아니요? Then there must be a background to this.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보좌와 이 말은 실제로 처음부터 있었어요. And looking into this background, there you see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temple exis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temple. 세절기. It was a three. 처음부터 있었다니까. The three feasts. It existed from the beginning. 우리 배경을 놓쳐버렸던 거죠. But people lost hold of this. 이게 답니다. But this is everything. 애굽에서 피 제사 드리는 날 나왔어요. And the day they gave the blood sacrifice in Egypt, they came out. 50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었어요.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die, but in just 50 days, by God's works, they were able to harvest their first crop. 오순절. That's the.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수장절. That this throne is our background. That is the ingathering. 이 배경을 아셔야 되겠죠. And so you need to know 그래서
성전화가 된다는 배경도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에요. And so the background of establishing the throne, that too God gave 뭡니까? From the onset. What is that? 위에 나왔잖아요. That it's in our title. 세 가지 뜰. The three courtyards. 저 이방인들의 뜰, 아이들의 뜰, 병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The courtyard of the Gentiles, the courtyard of the children, and a courtyard of prayer where the sick can come and receive healing. 드디어 이 부분이 응답 올 때는 여러분의 산업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And by the time this really becomes answered inside your business, we see this evidence. 이 작품화가 됐단 말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기도 누리는 중직자 산업인에게 하나님은 산업에 응답하셨어요. To make this into a masterpiece is that without exception until now God has answered the business person with this business without exception. 부산에서도 되고 바다에서도 되고 호남에서도 되고 어디서든지 됩니다. That wherever you go it will work. It will work in Busan, it will work even out in the ocean, it will work here in Honam. 모든 중직자에게 이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And so may all of our church officers have this.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That your decision of faith is 호남에서도 된다가 아닙니다. 호남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Not that it will work. It is beyond 그렇죠? here, even in 왜냐? 호남. 호남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화의 능력만 필요합니다. But it will work because it is God. You don't need anything else. It's only possible by God's power. 나는 그 지금도 나오잖아. 5.18 나올 때마다 참 나쁜 놈들. Even now, when I hear documentaries about May 18th, I see those. 그 양정치하는 때문에 나쁜 놈 때문에 이 다 당한 거예요. I think about it because of those politicians, because of all those bad people. They're the ones who completely massacred those people here. 호남 살리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위에서 낸 능력이라야만 가능합니다. If you want to save Honam, then it's only possible by the power that God gives from above. 그러니까. 조금도 낙심할 필요 없고요. 진짜 용기를 내야 돼요. So no reason to be discouraged at all. 여러분 really 진짜 용기가 courage.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용기. Courage that God gives. 아, 영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Oh, I can't do anything in 영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Oh, I can't do anything in our church.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모인 교인들은 크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And the church members that were gathered at my church at the very beginning, they had no money, they had no power. 지금은 많습니다만은 전도 나가는데 병든 사람들 전도로 가는데 의사 한 명이 없어. 이 정도로요. 약한 교회였어요. There are a lot these days. So back then when we would go on to evangelize, there wasn't one doctor who could go out 예. with us. 그때 저는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But that's when I gained the sure 그렇지. answer. That's right. 오직 복음과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That we have to do it with only the gospel and by 예. the Bible. 그것만이 이 지역을 살리는 거다. Only that can save this region. 생각하셔야 돼. 이러면 so 역사에 나게 돼 있어. Then the works are bound to take place. 자, 그러면 오게 돼 있잖아요. Then this is bound to follow. 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The answer of establishing the temple will absolutely 예,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And so don't become discouraged. 실제 어디부터 일어나느냐. And so where does it begin first? 나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버려. That it takes place in me first. 그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Then it's unstoppable. 창세기 2장 7절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Genesis 2 verse 7 inside of my soul inside of my life God's power is revealed. 18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안 돼도 내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 And in verse 18 in my surroundings where nothing was working God begins to work. 왜냐 아까도 나왔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And as I said earlier, 1 Corinthians 3, verse 16, do you not know that God's, that you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at God's Spirit dwells in 그래서 you?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완전 복음을 받게 돼 힘 빠진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얘기해 주세요. 새로 시작이라 복음으로. And so even for our pastors who have speak 그렇죠? only of the gospel from the pulpit, and to those church members who have lost their strength, talk about only the gospel. 안 되는 중직자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라. And so for the church officers when things are not working, you have to give them true power. Say, 하나님의 only 백성이니까. Be by God's power. Do 그렇죠. start again. 마귀 백성은 마귀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That we have to do it by God's power because we're God's people. They're the devil's children. They just do it by that's right. They're going to be perished anyway. 잘못된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And to those who are wrong, you must 힘을 내서 새로 시작해라. You have to muster up your strength and start 복음이요. anew. That is the gospel. 너 나쁜 놈이가 안 돼. 그게 율법이요. Oh, you're a terrible person. It's not 그렇죠. going to work for you. That's the law. 그게 사탄의 메시지. That's Satan's message. 하나님은 힘내서 새롭게 시작하라. That God wants you to muster up your strength and begin again. 드디어 성전화의 응답이 오니까 뭐가 됩니까?
Ultimately, because you have the answer of establishing the throne, what follows?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You become witnesses. 확실합니다. It's a sure thing. 그래서 조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해. And so don't think anything else at all. Think accurately. 아무것도 없는데. But I've got nothing.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But that's how it was.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I couldn't lie. 속입니까? 도둑질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I couldn't deceive others. I'm not going to steal. I could do nothing.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I had nothing.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 가르치고 아무것도 없듯이 나는 그래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오니까 교회가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That God intentionally wanted me to understand and learn that. Think about it. I could have gone to a very large church, but the church I went to had nothing. We had no money, no power. 하루 만에 다 받았어요. But I gained the answer in just a single day. 그 말 듣고 하나님 나는 여기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합니다. Hearing that, I said, God, I'm going to do it exactly the way. 다른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I won't look for anything else. It must be only the gospel. 그리고 진짜 오직 복음. And really, it was only the gospel. 진짜 오직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도 해야 되지만은 그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오케이. And so, no matter what kind of problem came to me, I said, 그렇죠? okay. 그게 복음이요. That is the gospel.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오케이. And no matter how weak that person may be, I said, okay to that.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사를 하잖아요. And the works take place to those people. 그리고 한 3년 지나니까 역사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해요. And so after about 3 years passed, the works began to really arise. That's when people began to open their eyes. 예, 그때부터 자기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은 전에까지만 늘 전도 나가지 말라는 거요. And from that point on, these people really began to gather together and pray. Before that, they were telling me not to go out to evangelize. 착시안하죠. It's really strange, isn't it? 우리 교회 그 목사님과 같이 신방 가고 우리 교회들 말이지 밖에 전도하러 뭐 그 가면 심지어 이름을 가 있어요. 밖에서 많이 들어오고 자꾸 세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이런 말 쓰더라고. 무슨 so 말인지 알아요. They wanted me to just spend time with them and visit their homes instead of going out to evangelize. They even went as far as saying, oh, you know, what's the use if you go to evangelize lots of people, they come to our church, they're all going to leak out anyway. 예예하고 못 들은 척하고 오직 기도. And so I nodded yes to all that, but I pretended as if I didn't listen and I focused only on this. 딱 3년 만에 깨닫던 거예요. And in just 3 years, they realized.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And at that point on, their prayers changed. 아, 우리 아. 이 시대 살릴 전도자 뭐 이런 기도를 쓰더라고요. They began 그 말은 to use words like, "Oh, the evangelist to save this age." 전도하라는 말이죠. That means that they were telling me to evangelize. 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목사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2, 3, 7 나라 살려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좀 그렇죠. And so in my case, I have the mission to save the 23rd nation, the other week's pastors. 그리고 그분들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목사님이 하시고 주일 저녁에도 하시고 수요일에도 하시고. 단 이제 전도 나가고 집회 나가면 못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And so the words of my church members was not a bad thing. They wanted me to come and lead the Friday evening service as well as the Wednesday night service. They were telling me not to go out and evangelize or run conferences. So it's not a bad thing. 그게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부산에서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But after time passed, my 않습니까? church has received the greatest blessing in all of Busan. 온 다민족들이 살아난다니까요. Why? Because all the multi-ethnic people are coming. 여러분 to life. 통해서 전 다민족이 살아납니다. And through you, the multi-ethnic people are coming to life. 예. 오늘 확실한 결단하세요. And so, make your sure conclusion today. 아, 나는 가진 게 없다. Oh, I have nothing.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That means to begin with the answer 그렇죠? that God gives. Isn't that so?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Why? Because you're a child of God. 분명히 마귀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Absolutely, you are not a child of the devil. You are a child of God. 내가 마귀 자녀라 생각되면 당장 무당 찾아가서 굴하고 이래야 돼요. 마귀 자녀니까. You're a child of the devil, then you should go to the shamans and you should do those seances because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이때부터 증인이 되는데 산제사. From this point on, you become a witness and a living 됩니다. sacrifice. That's what happens. 산제사는 뭡니까? That what is a living sacrifice? 삶을 통해 나옵니다. That it is revealed through. 아, 여러분의 산업을 쳐다보고 우리 중인자들이 일을 쳐다보고 불신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증인. Looking at your business, looking at the work that you do, unbelievers see that and they realize that's what it means to be a witness. 렘넌트에게 얘기해 주세요. Tell the remnants. 렘넌트는 공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지금. And remnants, don't worry about your studies, but study as you pray. 예,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And so you have to study 다릅니다. inside a prayer. 그래서
시대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시대 흐름을 보게 됩니다. To become a historic witness means that you see the stream of the age. 아니, 장로님들의 산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 흐름을 보게 돼요. And the business of our church officers may not seem like much, but it sees the stream of the age. 드디어 여러분 때문에 현장 살리는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And because of this, you can save the field. You become a witness of the field. 그 말은 뭡니까? 드디어 현장에다가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That means you are showing this evidence in the field. 앞으로 남아 있는 증거 많습니다. There's a lot of evidence left ahead of you. 남아 있는 천 명의 목사님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역사 일어날 겁니다. And through the 1,000 pastors we have here, the works will arise in the 237 nations, the 5,000 tribes. 앞으로 남아 있는 장로님들 통해서요 2, 3, 7 살리는 망대가 서게 될 겁니다. And through our elders, the Barzan will be raised to save the 237 nations. Why? 하나님의 뜻이니까. Because that is God's will. 이번 주간에도 소식 들어보니까 지금 바누아투뿐만 아니고 그 오세네 전체 우리 집회 하고 왔잖아요. 그지 지금 막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Even this week I heard a report that not only in Vanuatu but in the surrounding islands that we visited, the works are beginning to arise. 그 어느 나라에는 그 이제 뭐 아직 뭐 왕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 나라에 보니까요. 우리 기도 수집하고 있더래요. 그래. That in one nation is a nation that still has a king, monarchy, but they were reading our prayer journal.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And so we see this is how disciples are arising everywhere. 이번 렘노 대 때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 많은 지금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at many people will come to this year's World Remnant Conference and they are anticipating God's works. 힘이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 일어나게 될 겁니다. And though we lack the strength, God, by God's power, world evangelization will be accomplished. 확실합니다. It's a sure thing. 왜 24라고 하느냐? Why does he tell us to do this 24 hours a day? 여러분 속에 이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성전의 축복이 생활화돼 버려. And this blessing of the throne, this blessing 말리겠습니까? of the temple, it becomes a part of your lifestyle. 이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That this blessing of the throne, this power, it becomes your imprint, root, and nature. 예, 막을 수 없어요. 드디어 여러분 산업에 and ultimately in your business, 작품이 되어집니다. It becomes a masterpiece.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We call that the bartizan. 또 일반 평신도들도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했단 말은 틀리게 생각한 겁니다. Even for an average lay person, don't become discouraged. To become discouraged means you thought incorrectly.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The reason why God called me amidst hardships is because He wants me to start anew with His things.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잠시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자의 것, 사단의 것 가지고는 안 합니다. And no matter how well we are, how well off we are, even if it's just for a moment, we're not going to do it with the things of unbelievers or Satan. 하나님의 것으로 호남을 살려라. We must save Honam with the things 그렇죠? of God. 그리고 세계를 살려라. And save the world.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it. 호남에는 좋은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There are many good remnants arising in Honam.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That's why I've got great expectations. 여러분 교회에 이 금토일 시대를 여세요. Open up the age of the three-day weekend in your churches.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may the works arise and truly receive answer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the King of Kings,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and the infinite love of God,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237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 모든 산업인들을 위해 upon all of our business people who will really save the 23 nations and remnant들을 위해 and upon our remnant. 지금부터 영원까지 now,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Amen.